순금 뱅글 팔찌 30돈짜리가 잘 나왔습니다. 이거 남성분이 구매해 주신 건데요. 저도 남성분이 30돈짜리 구매하신 거는 처음입니다. 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폭을 한 8mm 정도에 맞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께가 한 4mm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제법 두꺼워 보입니다. 보조줄은 안 하셨고요. 18K 고리 장식, 별도 중량으로 요게 1.44g 정도 들어갔습니다. 0.38돈 정도. 안쪽에 보시면 거민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자,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화면을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성분이 구매해 주신 순금 뱅글팔찌 30돈짜리가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꺼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법 묵직합니다. 30돈이라. 자, 금방 아저씨 뱅글팔찌 여기저기 소문이 많이 나서 인기가 아주 많은 아이인데요. 자, 이번에 남성분이 30돈짜리 도전하셨습니다. 자, 보기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30돈이면은 보통 이제 미라클 팔각체인, 네, 폭이 한 15mm 나오는 폭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심플하고 세련되게 우리 고객님, 네, 상남자이십니다. 멋을 아는 상남자가 선택하신 순금 뱅글팔찌 30돈짜리입니다.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10돈짜리로 예, 많이 하시는데요. 저번에는 한 20돈짜리로 여성분이 도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고요. 자, 30돈짜리는 처음이에요. 근데 다행히 남성분이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성분이 30돈짜리 쉽지 않거든요. 자, 요 폭은요, 한 8mm에 맞췄습니다. 원래는 이제 6mm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요. 중량이 많다 보니까, 중량이 30돈이다 보니까, 이 폭을 6mm로 하면은 너무 두꺼울 것 같아서 폭을 살짝 넓게 8mm로 예, 맞춘 겁니다. 폭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객님 손목이 또 가느셨어요. 네, 그래서, 자, 8mm 정확히 나왔죠? 예, 손목이 가는 데다가 30돈 하면은 이제 두께가 아무래도 좀 많이 두꺼워지겠죠. 근데 요 폭을 한 10mm 정도는 너무 넓고요. 예, 상담 후에 10mm는 좀 넓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8mm 정도에 맞춘 겁니다. 딱 좋습니다. 자, 8mm 맞췄고요. 자, 옆에서 보시면은요, 살짝 타원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볼까요? 타원형이죠? 예쁜 타원형입니다. 살짝 타원형으로 됐고요. 자, 안쪽에는 그냥 광이 나 있는 거고요. 혹시 이 겉을, 이게 무광이 지금 되어 있는 건데요. 아, 나는 이 광을 좀 해달라. 그러면 광 가능합니다. 자, 안쪽처럼 광이 되는 거죠. 반짝반짝 광이 나 있는 거고요. 근데 무광이 예뻐요. 고급스럽고 또 무광이 많이 나갑니다. 전에 한번 정도 광으로 여성분이 선택을 해서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지금 옆에 카메라가 좀 흔들렸습니다. 자, 여기 라인이 예, 안쪽으로 살짝 좀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자, 이게 30돈짜리. 잠시 후에 10돈짜리하고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18K 장식. 자, 요거는요, 1.44g, 0.38돈 정도 네, 들어갔습니다. 요거 장식은 1.44g 나와가지고, 네, 32,000원이 추가가 됐네요. 금을 더 가져가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장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자, 어느 쪽인가요? 살짝 쳐서 올립니다. 예, 제가 장갑을 껴서 좀 무딘데요. 이렇게 살짝 쳐서 올리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빠집니다. 자, 2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고요. 요것만 18K입니다. 보조줄 없이 하셨어요. 근데 요 뱅글 팔찌는요, 보통 보조줄 없이 많이들 하십니다. 깔끔하게. 예, 깔끔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바로 뱅글 팔찌거든요. 그래서 보조줄을 없이 하신 건데, 보조줄 없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장식이 18K라 튼튼합니다. 자, 그리고 저 안쪽에 보시면요, 거민 마크 있죠? 네, 금자 마크이고요. 그다음 999 제품입니다. 이거 핸드메이드로 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두께감도 상당히 있고요.
자, 제 손목에 한번 살짝 넣어볼까요, 그럼? 어떤 느낌이 나는지? 자, 다시 한번 풀러가지고요. 예, 살짝 풀러서. 자, 이게 촬영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우리 고객님 손목이 좀 가느셨어요. 네, 17cm 정도. 여성분 손목 같은 느낌?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 팔찌는요, 좀 세련되게 착용하실 수 있는 팔찌예요. 일반 체인 팔찌하고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이즈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유 없이 딱 젠데서 1cm만 여유를 딱 두고 제작을 한 겁니다. 1cm만. 너무 크게 하면 덜그럭거리고, 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cm 정도만 딱 여유를 두고 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0돈짜리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10돈짜리입니다. 두께감이 상당히 다르죠? 자, 그리고 10돈짜리는 폭이 5.5mm 정도 나옵니다. 요게. 보통 이제 5.5mm에서 6mm 정도 맞추는데요. 한번 폭 한번 볼까요? 아, 5.2mm 나왔네요. 자, 요거는 핸드메이드라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샘플이고요. 보통은 이제 고객님들이 한 6mm 정도 맞춰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6mm 정도로 맞춰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돈짜리하고 30돈짜리입니다. 왼쪽은 30돈짜리 폭이 8mm 나온 거고요. 지금 오른쪽은 10돈짜리 폭이 5.2mm 나온 겁니다. 자, 두께감이 상당히 다르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요게 전에 나왔던 버전인데, 타원형이 살짝 예쁘지 않은 타원형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요, 이렇게 예쁜 타원형입니다. 그죠? 보기에도 다르죠?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아이고, 30돈이라 제 손이 막 떨리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왼쪽이 지금 새로 나온 버전이고요. 요게 조금 구버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살짝 타원형으로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 10돈짜리 요 정도가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스타일입니다. 중량이고요. 남성분들도 물론 많이 하십니다. 자, 심플하게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순금 뱅글 팔찌.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체인 스타일이나 요런 데 조금 이제 식상하신 분들이 세련되고 멋스럽게 네,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뱅글 팔찌죠. 지금 30돈짜리, 10돈짜리인데요. 30돈짜리 어마어마하죠, 굵기가?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남성분이 구매해주신 순금 뱅글 팔찌 30돈짜리. 자,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요 폭이 한 8mm 정도 나왔고요. 8mm에 맞추다 보니까 요 두께가 한 4mm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요 2단 분리고요. 요것만 18K 장식 1.44g 나왔습니다. 0.38돈. 999 제품이고요. 안쪽에 거민 마크 보이죠? 자, 그리고 야, 대단합니다. 멋져요. 자, 우리 고객님 찾아가실 때 착용샷 한번 남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뱅글 팔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